엄마, 아기를 낳으면 뭐가 좋아요? 이런 빠듯한 현실에서 아기까지 낳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아기 안 가질래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말에 엄마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인생은 너를 낳기 전과 낳은 후로 나뉜다. 너를 낳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커가는 네 모습을 보며 내 인생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너는 나에게 희망이자 기쁨 그 자체이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힘들 때마다 제 곁에서 빛이 되어준 건 항상 가족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엄마. 저는 3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쉬운 일이 없습니다. 바로 요 녀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을 일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예비 부부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해주고 다양한 주택 마련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시 출산 축하 선물 세트와 더불어 산후 조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와 출산부터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특히 공동 육아 나눔터를 여러 곳 운영하고 있는데요. 육아용품 나눔방과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가족이 행복해지는 곳, 화성에서 그 꿈을 이뤄가세요. 우리 아들 어때요? 잘생겼지 않나요? 뭐야 갑자기. 우리 딸은 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두 아이 육아 생활 쉽지만은 않지만 아이들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어. 우리 아들 어때요? 경제활동과 야근 회식 문화에 치여 출산과 육아를 생각하기 힘든 현실. 그 해답은 일터와 사회의 작은 배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기 임산부들을 위한 모성보호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양육을 지원하고, 아빠도 육아에 참여하도록 촘촘한 제도를 만들어갑니다. 아이를 함께 낳아 함께 키워가는 것이죠. 아이 낳고 키우는 행복으로 가득한 우리나라. 다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요?